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윈도우즈 침해사고 대응 분석을 할때 간단하게 정보들을 수집해야 할 사항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사용자 계정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계정 정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했지만은 좀더 자세히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한다면은 또 다른 또 작업들 우리가 EX 파일들을 리버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자동화 분석 이런 것들을 또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 외에도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침해 사고 대응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아니고 뭐 인터넷 접속 정보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그런 파일 시스템 정보 이런 메모리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정보들을 획득해야 하는 이런 정보들 중심으로만 우선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비스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는 전번 시간에 했던 태스크 매니저 쪽에서 서비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하면은 서비스.msc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서비스 정보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UI 정보들을 이렇게 쭉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여기에 동작하지 않은 것들도 바로 이제 등록된 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권한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EX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들 러닝을 하고 있는 것들요, 이렇게 속성 파일들을 보시면은 그 관련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VC 호스트라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것들이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등록하는 이유들은 주기적으로 이게 윈도우즈가 실행하고 난 뒤에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요것들을 동작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수 있게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요. 악성 코드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침해 대응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등록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뭔가 등록이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서비스는 뭔가 악성 코드 이상한 프로세스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크립트로 이제 작성을 한다면은 윈도우즈 명령어는 cmd는 netstart라는 명령어로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netstart요. 이 net이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netuser라는 명령어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netstart로 해서 윈도우즈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애들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 10 개발자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된 서비스들을 비교를 하면은 의심 여부들을 이제 오늘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해서 서비스가 등록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의심되는 프로세스나 이상한 이름들 형태로 등록되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 서비스 등록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C라는 옵션, 서비스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C라는 명령어로 SC 쿼리 명령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별도로 텍스트 파일에다가 제가 저장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뭐 find str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색 도구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SC 쿼리 정보들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이런 서비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이러한 뭐 정보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러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까 그 정보로만도 예,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로도 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자세한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저희가 프로세스 정보들 앞에 영상에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했는데 우리가 태스크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태스크 리스트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태스크 리스트로요. 근데 이 태스크 리스트로도 이 금방 살펴본 그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같이 보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많아요, 옵션이요. 그래서 태스크 리스트, 그 다음에 SVC라고 하면은 서비스하고 연결된 정보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는 이 프로세스 EX파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대부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프로세스 두 개죠. 여기는요. 이런 서비스가 여기 오른쪽이 이제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여기하고 프로세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매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EX파일들이 좀 의심되는 EX파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EX 파일이 서비스에도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서비스에도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겠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좋아합니다. SVC 옵션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PID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간에 이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 스케줄러, 우리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이 작업 프로세스라는 작업 스케줄러죠. 예, 작업 스케줄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정된 시간에 우리가 뭐 매일매일 9시에 어떤 프로세스를 동작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업데이트 같은 거죠. 백신 업데이트 같은 경우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업무 시간 이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 업무 시간 중일 수도 있겠네요. 업무 시간 중이겠네요. 자, 제 업무 시간 중에 만약 한 5시 정도 이제 업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종료를 해요. 그러면 이제 5시 정도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백신을 자세한 정보들을 동작을 시켜서 이제 악성 코드 여부들을 감염을 이제 확인한다. 전 임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스케줄러를 이렇게 등록을 시켜야겠죠. 5시에 여러분들의 백신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 업무에서 합니다. 실무에서요. 보안 관리, 보안 그런 활동으로 예,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침에 어떤 프로세스들을 내가 매일매일 동작을 시켜.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들을 9시에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것이 어떤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또 뭐 새로 얘가 B라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인데, 랜섬웨어가 잠깐 중단을 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또 중단을 시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반복적인 걸로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숨겨놨다가요, 프로세스를요. 예,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스케줄러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시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스케줄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UI를 보시면은 태스크 스케줄러라고 하는 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S까지만 치시면은 스케줄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임의적으로 하나를 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콘솔 환경으로 콘솔 명령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건데 요번 시간에는 그냥 여기에서 한번 등록을 해볼 거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 스케줄러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그 다음에 여기 엑스박스 뭐 게임 아무튼 게임과 관련된
이러한 폴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따 한번 콘솔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라이버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가 원래 등록이 되어 있고요. 원드라이브와 관련된 그러한 스케줄러. 그 다음에 아래는 뭐 이게 동기화, 뭐가 관련된, 뭐 피드 동기화와 관련된 이런 스케줄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등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Create Basic Task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머리어라고 이렇게 합시다. I'm 머리어 test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xt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시작할 때, 그러면 이거는 얘는 거의 시작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 얘도 거의 시작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번 동작하는 것이고, 특정한 이벤트가 로그인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간입니다. 매일, 주말마다, 그 다음에 월마다,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동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daily를 선택을 하시고요. next 하시고, 언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매일째 요 시간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시간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 매일 한 번 정도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ext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start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을 내가 동작하겠다, 이메일을 보내겠다, 아니면 메시지를 발생시키겠다 요 말입니다. 보통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죠. 매일매일 나는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싶어. 근데 나 메시지를 발생을 시켜. 괜찮습니다. 꼭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업무에 좀 활용하고 싶어. 요거를. 그랬을 때도 요 스케줄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스타트를 하시면은 만약 우리가 악성 코드는 현재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트패드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트패드가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발생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악의적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런 사고 났었죠. 어떤 사고였었냐면은 우리가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서버 있죠. 예, 서버를 침투를 하는 겁니다. 예, 서버. 그래서 침투를 합니다. 서버, 업데이트 서버죠. 이것을 침투하고 난 뒤에 그 업데이트 서버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게 패치 파일 대신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케줄러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요것들이 이제 AD로 관리가 되면은 액티브 디렉토리죠. AD로 관리가 되면은 모든 사용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룹의 사용자들의 스케줄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AD 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요 악성 스크립트에 있는 이 서버를 여기다가 이제 AD에서 스케줄러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매일매일 악성 코드가 이제 막 계속 퍼지는 겁니다. 네, 계속 이제 퍼지게 되고 한번 이제 퍼질 수도 있겠고요. 안 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퍼뜨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에다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했던 사례가 있어요. AD 공격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니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 그런데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GUI로 또 확인하기는 힘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동화를 만들면요. 그래서 SCH 태스크라고 하면 스케줄 태스크입니다.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등록된 모든 스케줄인데 우리가 등록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즈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이런 스케줄이고요. 어떤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동작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등록만 되고 아직은 이렇게 등록 그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록된 걸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텍스트 파일에다가 또 다 저장을 해서, 근데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여기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공격자가 어디다가 이제 또 등록할지는 몰라요, 사실이요. 그래서 확인들을 다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수집된 정보들만 해도 지금 엄청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명령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나온 출력값들은 많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게 찾아낸다던가 아니면 순서대로 뭔가 찾아내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의심되는 것들. 그래서 앞에서 만약 프로세스가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스케줄러나 서비스에 등록이 또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또 스케줄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씩 끊으면서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수집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